예, 전에 여러분들의 해이해진 청약 기간을 잡아드리면서 정부에서 분명히 또 고칠 것 같아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죠. 주첨제. 드디어 갈아엎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자, 미리 영상 만들었으면 오늘 또 찍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일 안 한다니까. 자, 자료가 막 되게 육중한데 이런 건 핵심만 딱 보면 간단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볼 겁니다. 먼저 여기 보면 형들이 되게 많아요. 나눔 선택 일반형이 있네요. 프로야구 올스타인가? 나눔 올스타가 드림 올스타. 자, 이게 뭐냐면 다 공공분양의 유형들입니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일반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이죠. 그냥 공공분양.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공공분양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오랫동안 많이 넣은 사람부터 당첨. 근데 여기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배짱이처럼 돈 안 넣고 술 마시고 놀아도 추첨으로 한 방에 인생 역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개미가 빡치겠죠. 그래서 물량을 20%로 제한해요. 일반 공급의 20%. 자, 공공분양은 80%가 특별공급 물량이에요. 만약 1000가구짜리 아파트 분양한다. 그럼 여기서 200가구만 일반 공급입니다. 그 200가구에서도 20%면 얼마죠? 40가구죠. 전체 1000가구 중에서 40가구 정도만 추첨이란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가 이겼어요. 자, 선택형은 임대 후 분양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예전에 나온 지분정립식주택, 내 집 마련 리츠, 얘들하고 본질은 같아요. 흥부나 놀부나 사실은 같은 사람인 것처럼. 자, 그 옆에 나눔형은 임대 후 분양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양, 예전에 신혼인망타운도 일부 포함되는 거죠.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는데 대신 나중에 그 집 팔 때는 공공하고 7대 3으로 나눠야 돼요. 물론 내가 치지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나눔형하고 선택형의 청년 특공이 있어요.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여기서 결혼 안 한다니까. 이게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하고 그럴 때 이 유형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일단 소득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예술인. 손가락 빨고 살 테니까. 그리고 미혼. 자, 왠지 형진이 특공으로 이름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가 청년이냐? 만 39세까지예요. 근데 이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용 모기지가 있다는 겁니다. 집값의 80%까지 40년 만기로 대출을 해주는데 DSR, 나의 소득을 안 따지고 해줘요. 그리고 금리는 연 1.9%. 아무리 올라도 3.0이 맥시멈. 심지어 고정금리. 요즘 주담대 금리 얼마죠? 완전 곱슬이 나거든요. 근데 연 1.9로 계산해보면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잖아요? 그럼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이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40년 만기 해보면 1년에 원리금을 1,400만원 정도밖에 안 내요. 30년 만기로 계산해봐도 1,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 1년에 2,000만원 조금 안 되게 저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저는 가진 게 얼굴과 돈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공분양이었고 이제 민간분양 얘기예요. 우리가 청약 가점제 그러면 전용 8호 옛날 34평을 기준으로 딱 끊어서 그 아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았죠. 서울 같은 투기가을지구는 100%, 그리고 전용 8호 초과는 가점반 추첨반. 그래서 가점 낮은 분들은 요만큼 나오는 추첨제 물량을 노리고 싶은데 대형에서만 나오니까 비싸서 청약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색칠해둔 비율로 바뀝니다. 핵심은 전용 60이야. 소형 구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소형은 가점 없고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점 비율을 낮추고 추첨 비율을 높였죠. 이래서 배짱이처럼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봤자 다 소용없다니까. 자, 반대로 중형, 대형부터는 추첨제 비율을 낮추고 가점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 세계가 또 장유유서가 있어서 이렇게 안 하면 진짜로 멱살 잡혀요. 자, 젊은 사람들 챙겨주면 장년층이 소외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되냐? 여기 보면 다 12월 써있는데 중요한 건 공특법 시행령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 부분이에요. 원래 법을 고쳐야 되는 거면 국회를 거쳐야 되고 거기서 싸우고 해넘어가고 이러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은 국토부가 그냥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안에 제도가 바뀌고 딱 그 이후에 나오는 물량부터 오늘 내용에 적용되는 거죠. 그럼 우린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